예, 안녕하세요. 미국 갬성입니다. 아, 오랜만에 저희 3시간 반 달려서 캠핑장 갑니다. 예. 지금 한 두 달? 두 달 만에 가는 것 같아요. 뉴욕은 아니고 뉴욕은 아직도 문 닫았어요. 뉴욕은 아직도 조금 살벌한 분위기고 저기 저희는 이제 펜실베니아에 있는 주립공원 안에 있는 이제 캠핑장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야, 너무 가까워. 옆 사이트랑 좀 많이 가까운데 뷰는 좋은데 와 너무 좁고 애매하게 경사가 져 있어요. 나 이렇게 신경 안 쓴 캠프사이트는 처음이네. 아니 도대체 텐트를 어디다 치라는 건지 모르겠어. 저희 차 바로 여기 파킹장이 있어요. 바로 두 대까지 할 수 있고 저 벤치 있고 저 파이어링 있고 텐트 자리가 아 이 안에 이 조그만 거 저기 여기 여기는 아마 2인용 텐트 하나 칠 수 있을 것 같고 이쪽에 와 자리 너무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다 스크린 하우스를 치고 이쪽에다가 텐트를 치고 만들어야지. 안쪽으로 들어와서 조금 아늑하긴 한데 오 자리가 좀 애매하다. 저희는 바로 물가 자리에요. 예, 모기한테 엄청 이제 피 수혈하려고 물가 자리 선택했고요. 그러면은 정리하고 이제 텐트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겁나 덥네요. 와 오늘 진짜 덥습니다. 맞다, 모기 엄청 많습니다. 와, 여름은 여름인가봐요. 오늘 제대로 헌혈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모기 파티. 오는 개미가 지금 여기 세 마리 붙어있어. 오, 어느덧 벌레. So many 벌레 out here. 아, 거기 개미 또 있네. 힘을 비오듯이 쏟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힘이 나고 오랜만에 칠라니까 치는 방법을 좀 까먹었어요.
땀 너무 많이 흘려. 내가 갈아입으러 줄게. 예, 지금 사이트 구축 다 했습니다. 저희 텐트는 이게 앞에 강이 보이게끔 셋업 했고요. 그리고 옆으로는 이렇게 이제 모기가 많아요. 벌레가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하우스를 안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하우스 안에다가 이제 의자, 테이블, 뭐 이것저것 잡동사니 넣어놓고요. 그리고 옆에는 불목용 파이어링이 있는데 이거 오늘 안 쓸 것 같아요. 더 뒤질 것 같아요, 지금. 안 쓰고 테이블 있는데 이 테이블도 오늘 안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차 두 대 될 수 있는 파킹장. 근데 파킹장 한 대로 해놓고 더 넓히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이게 사이트가 그라운드가 되게 굉장히 애매한 사이즈예요. 뭐 이게 다 처지기는 처지는데 근데 좁아. 다 처지기는 처지는데 좁은 거 이 느낌은 뭐지? 이렇게 만들려고 하기도 힘든데. 그리고 사이트 간격은 저기 옆에 테이블 하나 보이시죠? 거기가 이제 옆 사이트예요. 그래서 도보로 텐트 지나서 그냥 한 15발자국 걸으면 이제 다음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 사이트도 다 그런 식으로 간격이 제가 본 캠핑장 중에 제일 좁지 않나. 근데 나무가 울창해서 그 시야가 가려준다는 건 그나마 다행인 점이고 뭐 그렇습니다. 예.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저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벌레가 무진장 많아요. 아씨, 이제 또 벌레와의 싸움입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거의 한 3개월 만에 캠핑을 하는 거라서 그것도 지금 기분이 좋아요. 예. 자연 속에서 이게 하루를 지낸다는 게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오늘 비 예고가 있는데 한번 우중 캠핑을 할지 못할지 한번 두고 봅시다. 다 때려 부수지 마세요. 우리 이거로 버텨야 돼요. 대박 더워. 들어가, 더 들어가. 화장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화장실.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이 펜실베니아 캠핑장은 한 번도 안 와봤기 때문에 이 주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여기 수영할 수 있는데 지금 당연히 안 되죠, 수영. 그리고 저는 하라고 해도 안 할 것 같아요. 물이 똥물이야. 마스크 쓰레는데? 아씨, 마스크 안 갖고 왔는데. 저 이따가 한 번만 봐주세요. 이따가는 꼭 마스크 쓰고 들어오겠습니다. 와우. 소변기 두 개, 변기 두 개. 그리고 세면대는 네 개. 샤워 공간에 이제 이렇게 뭐 물건 놓으라고 이제 선반 짝 있고요. 네 개가 있네요, 네 개. 하나 있으면은. 네, 샤워 공간이죠. 총 네 개가 있어요. 여기는 뭐 의자도 있고. 네. 그럼 샤워 좀 하겠습니다.
아, 씻으니까 정말 좋네요. 와, 오늘 너무 찐득찐득한 날씨예요. 아까 땀, 제가 태어나서 땀 그렇게 흘린 적 한 두 번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와, 무슨 플로리다인 줄. 전 빨리 가서 맥주 시원하게 맥주 한잔 먹어야 되겠어요. 강가에서 강가 바라보면서. 왔다. 너무 덥다. 지금 샤워하고 왔는데 조금 움직인다고 또 그새 또 땀이 나. 미쳤다. 나를 잡으면 이런 단위 잡히는 줄 몰라. 손 한 번씩 닦죠. 위생이 중요합니다. 치얼스. 치얼스. 아. 와, 이 정도면 시원하다. 와, 시원한데? 쭉쭉 들어가겠는데 이거? 더워서? 야, 오늘 너무 더운데? 그렇지만 우리에게 술이 6캔밖에 없다는 사실. 아, 오늘 너무 더워요. 지금 벌레가 어마무시한데 저희가 지금 스크린하우스에 들어가 있거든요. 스크린하우스에 들어가 있으면은 진짜 이건 철벽 방어막을 해주죠, 벌레로부터. 근데 좋은 점이 뭐냐면 벌레가 이제 들락날락할 시 이제 그 사이로, 문 사이로 벌레가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좋은 점이 뭐냐면 얘네들이 여길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다 거의 천장으로 올라가요. 다 이상하게 다 천장으로 올라가고 벽에 붙어 있어요. 진짜? 이 매시망에 딱 붙어서 사람한테 덤비질 않아요. 강추 아이템. 네, 이거 정말 신기해요. 가성비 네. 좋은 강추. 콜맨 거거든요. 제가 한번 리뷰할게요. 이거 가격도 좋고 리뷰 한번 하겠습니다. 얼마였지? 150불이었나? 지금 너무 더워서 꼼짝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가만히 있으니 또 시원하네요. 맥주 먹으면서 뭐 이 맛으로 오는 거죠, 캠핑. 예. 아, 좋습니다. 한동안은 계속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저녁 먹을 때까진. 여기 앞에 강 살짝 나가보고 싶은데 지금은 좀 움직이기 싫습니다. 자, Cheers. 밑에 바닥에 개미 좀 찍어주실 수 있어요? 개미가 엄청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저희 캠핑장에 개미들이 너무 반가워해요, 저희를. 꼭 댕댕이들 같이 반가워하는 애들은 개미들밖에 없습니다. 온갖 또 벌레 새끼들. 네. 저희 앞에 텐트, 이 스크린 하우스 돌면은 싹 돌면 예, 바로 옆 사이트. 가까워요. 근데 가까운데 또 그렇게 가깝다는 기분이 조금 안 드는 게 아무래도 이제 이 잎사귀나 풀들이 푸릇푸릇하게 이제 나와 갖고 가을이나 겨울이었으면은 진짜 옆에 그냥 막 붙어있는 느낌 날 텐데 이렇게 좀 그래도 떨어져 있는 느낌? 뭔가 이렇게 프라이버시는 조금 지켜주는 느낌?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개수대가 있습니다. 개수대가 미국 캠핑장은 개수대가 없는 데가 많아요. 야채랑 뭐 과일 좀 씻으려고 왔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닭볶음탕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좀 손질 좀 하려고요. 좀 더워서 맥주 마시면서 계속 앉아 있었어요. 지금은 시원해졌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또 안 덥고 또 뭐 좀 약간 저녁 돼가니까 날씨가 이렇게 괜찮아지네요. 오늘은 무조건 소주입니다. 예. 이 소주 안 먹으면 안 돼. 잡혀가 오늘. 안 돼. 원래 한번 삶아서 해야 되는데 여기 캠핑이니까 간단하게 생강을 넣어서 비린내를 잡아줄게요. 그리고 물, 이거 500ml 하나 다 넣어줄게요. 이거 소주 몇 병 각인가요? 이게 소주 두 병 각이죠. 예. 이거 제가 집에서 만들어온 양념인데 궁금하신 분들은 냄새 너무 좋아. 양을 다 넣어줄게요. 홈메이드 양념장. 아낌없이 넣어줘야 돼요.
자연이 우리한테 아낌없이 주는 것처럼. 그렇죠. 치킨은 언제 봐도 오른 것 같아. 그렇죠. 소리 났어. 감자하고 양파를 넣어줄 거니까 감자와 양파를 좀 썰어볼게요. 깍둑 썰기. 네. 나이스 쉐입으로. 오래 삶아야 되기 때문에 깍둑 썰기로 해도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옮겨서 조금 이따 같이 넣을게요. 그 와중에 저 맥주 한잔 해야죠. 그렇죠. 네. 잠깐만요. 맥주 다 드셨어요? 저 좀 있는데 한 모금. 아 그럼 쥐꼬리만큼 있습니다. 치얼스. 오랜만에 캠핑 나와서 그런가 기분 너무 좋아. 날씨도 덥고 그런가 이 시원한 맥주가 지금 거의 물처럼 들어가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날인데 그래도 자연에서 먹으니까 술 안 취합니다. 계속 아까부터 이거 먹고 있었어요. 코나 브루스터가 화력이 약한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닭을 1년 후에 먹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바꾸겠습니다. 캠핑 장비가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오랜만에 꺼냅니다. 이거 한 두 달 만에 꺼내는데. 아, 참. 이거 한번 찍어줘. 와, 비주얼 죽입니다, 지금. 저 혼자 이거 한 소주 두 병 그냥 피니쉬 할 것 같은데. 자, 옮깁시다. 껐어? 괜찮아. 안정적이야? 불은 이 정도로 세야 돼. 닭은 불이 세야 됩니다. 아, 지금 벌써 한 20분 끓였거든요. 이제 양파랑 감자 넣으려고 합니다. 불을 좀 중불로 줄여주세요. 페어, 4페어. 10페어. 저는 마담 페어. 큐. 오늘 참이슬 빨갱이 오리지널. 빨간에. 오리지널. 예. 받으세요. 닭도리탕 지금 됐습니다. 소주에다가 시원하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예. 조금 탔어요. 근데 여기서는 탄 거 먹어도 병 안 걸려. 자연에서 탄 거 먹어도 병 안 걸려. 점심에 김밥 싸온 거랑 같이 먹을게요. 와우. 기가 막히죠, 기가? 내가 해줄게. 기똥 차죠? 기가 막힙니다. 기가. 와. 여기다 소주를 안 먹는다는 거는 라면에다 김치 안 먹는 거랑 똑같아. 근데 예전에 저 혼자 살 때는 라면에다 김치 오랫동안 안 먹었거든요. 한 10년 이상. 김치 해준 사람이 없었어. 네, 비유를 하자면 그 정도입니다. 여기다 소주를 안 먹는다는 거는 그거 진짜 범죄야, 범죄. 맞다.
김밥도. 맛있다. 다시 할까요? 네. 칠. 저희 구독자님들도. 칠. 맛있는데 난 조금 매워. 이거 맛있다니까. 아, 맛있다. 저 여기 캠그라운드가 3시에 체크인이에요. 저 이런 거 저희 처음 봤거든요. 아침에 이제 그래도 3시 체크인이니까 11시 또 여유 있게 왔는데, 근데 솔직히 더 일찍 와도 됐어요. 왜냐면 오피스가 문을 닫았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서로 그 다이렉트 컨택 안 갖기 위해서 그냥 그 캠그라운드로 바로 다이렉트로 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3시보다 더 일찍 왔어도 상관없을 뻔했습니다. 몰랐어요. 네, 그래도 뭐 그 팔러시니까 지킬 건 지켜야지. 지금 거의 서로 말도 안 하고 폭풍 흡입하고 있어요. 나 그냥 막 소주가, 아까 맥주가 물처럼 들어가는데 이 소주는 그 음료수처럼 들어가요 지금. 와, 어? 소주가 없네? 나 따줄게. 센스가 좀 딱 오늘 좀 별로 없네요. 야, 깜빡하고 배터리 충전 안 했습니다. 야, 이래야 또 사람 냄새 나죠. 야, 하나씩 뭘 빼먹어야 돼. 아, 얘는 진짜 쓰레기예요. 이게 월마트 브랜드, 아니 월마트랑 이게 계약을, 전속 계약을 했나봐. 오자크 트레일인데 이게 중국 제품이거든요. 여기서 중국 제품 나오죠. 근데 정말 쓰레기예요. 사지 마세요. 자, 감성 전구 좀 설치할게요. 좀 어두워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안 하면 이따 귀찮아서 안 할 것 같아. 자, 하겠습니다.